안녕하십니까. 명상이 아니어도 벌꽃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김PD의 너만 산이냐 나도 산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할 산은 완도 약산면에 있는 산문산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산문산 등산로 입구인 죽선마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주차장 간판이 보이고요. 장용리 745-1번지 치시면 주차장으로 안내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올라갈 산문산은 해발 397m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여기 죽선마을 주차장에서 시작하여서 장룡산, 상여바위, 정상인 망봉, 그리고 토끼봉, 진달래공원을 지나 가사봉, 그리고 가사해변 동백숲에서 마치는 총 8km,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산문산 산행 시작하시죠. 산문산 들머리 죽선마을입니다. 안개가 쪄서 엄청 몽환적입니다. 지금이 4월 중순쯤 되는데 이렇게 마을에 유채화가 벌써부터 저를 반기고 있네요. 여기가 마을 입구에 등산로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좌측으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문산 등산로 가기 맞습니까? 예, 뭐 어디 약속터 쪽으로 가려고요? 예, 예. 뱅 돌아서 저 큰 나무 있는 데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 산문산 등산로 여기에 표시가 있네요. 진행하겠습니다. 나무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네, 등산로 있고 등산로 보이시죠? 이야, 유채밭입니다. 오, 아름답죠? 엄청납니다. 유채화랑 찰칵.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끼면 그날은 날씨가 항상 좋더라고요. 야, 등산로 표시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재잘재잘 되고 있어요. 마치 숲속에서 교향악 연주하는 것처럼. 아직 본격적인 산 입구는 아니고요. 여기 콘크리트 도로가 산 위로 쭉 나 있습니다. 진행할게요. 자, 이제 콘크리트 도로가 끝나고 본격적인 산문산 산행길에 진입했습니다. 산문산은 석삼의 문자입니다. 그 이름은 여기 산문산 등로인 고개가 세 개가 있거든요. 큰새밭제, 파리밭제, 그리고 운목제. 그 양쪽 너머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관문이다 해서 세 개의 고개가 있는 관문이다 해서 산문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위가 많이 깔려있는 너덜지대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 땀이 이제 솔솔 나네요. 와, 벌써부터 전망이 트이는가? 야, 저기 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육지가 강진 장흥 땅입니다. 구름에 가려져서 아슬아이 신비하게 보이네요. 저 뒤로 큰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가 아마 약수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운동기구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얘도 전망이 잘 트였네요. 아, 멋진 약산의 모습입니다. 흑염소의 입에서 약수가 나오고 있네요. 아, 역시 시원합니다. 마셔본 자만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약수터를 지나서 등산로
등산로 쪽으로 진행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약수터에서 흑염소 보셨죠? 여기 약산은 흑염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여기 약산 자체가 약초가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약산이라고 불렸고요. 또 그 약초를 한양에다가 조달시켰다고 해서 조약도라고도 불리는 섬입니다. 그 약초를 먹은 흑염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설문산에도 그 약초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찾지는 못하겠지만 나무 데크가 나옵니다. 자, 뒤로 푸른 바다 보이시죠? 이야, 마음까지 청량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삼지구엽초라고 하시나요? 이 흑염소가 이 삼지구엽초라는 약초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사람 몸에 그 흑염소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중국에 어떤 염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수염소가 와서 자기들 염소랑 교미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지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수염소를 따라가 봤더니 어떤 풀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풀을 봤더니 바로 삼지구엽초, 또 음양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염소가 그 약을 먹고 아주 정력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 올라가는 봉우리는 장룡산입니다. 계속 오르막이에요. 이정표가 나오네요. 망봉까지 1.6km, 정상까지 1.6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트인 공터가 나오네요. 첫 번째 봉우리 장룡산입니다. 해발 356m이네요. 여기 장룡산 정상뷰가 있습니다. 찰칵. 장룡산의 전망은 멋진 푸른 하늘이 그 전망을 대신하고 있네요. 이걸로 대만족입니다. 여기 장룡산은 한자로만 풀면 감출장의 용용입니다. 산에 뭐 용을 감추었다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왜 이런 이름이 사용됐는지 그런 내용은 알 길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뭐 동양에서는 용을 좀 신성시 하잖아요. 그 용이 나타난 걸 좀 상서롭게 여기는데 용을 감추었다는 것은 뭔가 길을 누르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감추었던 용을 찾아볼까요? 이제 다음 봉우리 망봉으로 가겠습니다. 정상입니다. 바위들이 산비탈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어요.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와, 바위들 봐라. 여기 구릉은 산문산 이름의 유래가 되는 세 개의 관문 중 첫 번째, 큰 세 번째 고개입니다. 더 지나가면 팔의 번째, 그리고 운목재가 나오겠죠. 이름처럼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큰 세 번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살짝 너덜 같은 지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멋진 소나무도 지나고요. 길이 이렇게 이쁘니. 또 전망이 멋지게 트인 곳이 나오네요.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더 가면 낭떠러지요.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잠시 망중하늘 즐기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구름도 약간 덮여서 그렇게 덥지 않는 날씨예요. 가지 흔들린 거 보세요.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와, 염소. 저 염소 봤어요. 와, 뿔 달린 흑염소. 진짜 약산이 흑염소가 많다던데 이 산에 진짜 방목하네요. 뿔이 엄청 크게 달려서. 어디 있지? 돌발이네, 돌발. 돌발 영상.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온 줄 알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네요. 이따매, 진짜. 멧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또 볼 수 있으려나? 도망쳐 나온 흑염소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상여바위인데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드론으로 이 상여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여바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네요. 맞죠? 야, 돌무더기가 같이 이렇게 캬캬피 쌓여서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상여바위랑 바다 엄청 멋있죠? 저번 진도 동석산에서의 아쉬움을 금방 다 떨쳐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망봉으로 출발할게요. 산문산의 숲은 이 마음을 정말 치유하는 숲인 것 같아요. 아, 보세요. 이렇게 실록과 새소리 또 바람까지. 야, 이 바닥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인사를 하고 있네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요. 천상의 하원. 정말 이런 산길 보셨나요? 너무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봉우리 하나가 또 보입니다. 망봉까지는 한 300m 남은 것 같습니다. 와, 전망 트였습니다. 야, 아, 사방을 볼 수 있네요. 여기서는 저 상여바위까지 다 보입니다. 아, 시원해. 자, 저는 이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산문산 두 번째 관문 파레밭재입니다.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열린 능선이 보입니다. 이제 정상에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정상에 다 다른 것 같고요. 산문산 정상 망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97m. 아, 드디어 도착. 찰칵. 바다 보세요. 쪽빛입니다. 쪽빛. 와. 여기 있는 돌무더기는 산문산 망봉 봉수대타입니다. 뭐 조선시대 때까지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총 5개의 봉수 노선이 있었습니다. 1로 봉수, 2로 봉수, 3로 봉수, 4로 봉수, 5로 봉수. 그 중에 남한에는 2로 봉수와 5로 봉수가 있었어요. 그 5로 봉수가 저 뒤에 보이는 청관산에 있습니다. 여수 돌산도에서 시작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을 거쳐서 저기 경기도 개화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개화산에서 최종 목적지인 목멱산, 지금의 남산이죠. 서울 남산. 거기에 봉수가 최종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그런 봉수 체계입니다. 이 봉수는 직봉 노선은 아니고 간봉이라고, 여기서 적이 나타났을 때 봉수를 올리면 저기 청관산 직봉에서 딱 봉수를 보고 직봉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봉수가 되겠습니다. 봉우리 이름이 망봉이잖아요. 바라볼 망, 우리 망본다 할 때 그 망자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또 침투해 오고 있나, 그런 것을 이렇게 망을 보는 그런 봉우리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사방이 다 보이죠? 여기에 서면. 산문산의 높이가 400m가 안 되는 397m.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조망을 보여줍니다. 정말 고요하고 한적하고 새소리만 납니다. 좋은 날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은 만덕산과 동석산에서 못 날렸던 FPV 드론을 여기 산문산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나왔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와, 여기 상여바위가 보이고 뒤에 장릉산이 보이네요. 상여바위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내려가요. 한 번 더. 소나무가 있고요. 와, 멋지네요. 등산 망고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망고. 이따 가볼 토끼봉을 선답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와. 다시 돌아올게요. 아, 망봉 도착. 제가 오늘 정상에서 아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이 푸른 약산 바다를 바라보며 제가 그림을 한 장, 좀 추상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지도 형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망봉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토끼봉으로 가겠습니다. 망봉,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아, 길가에 누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색깔도 다르고. 야, 토끼봉 가는 길은 길 양옆 지천이 야생화 천국입니다. 멋진 소나무를 지나서 토끼봉 270m 남았습니다. 여기 구릉은 산문산의 마지막 곡의 운목재입니다. 운목재를 지나서 토끼봉으로 가겠습니다. 봄길 정말 멋집니다. 아, 토끼봉이 보입니다. 해발 376m. 아, 토끼봉 도착했어요.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하늘 보세요. 구름 완전 예술 작품이지 않습니까? 와, 옆에 약산바다, 그리고 여기는 약산바다 서쪽에 고금도도 보이고요. 아, 소나무하고 바다랑 이렇게 어울려져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여기 전망 최고입니다. 아, 멋져요. 신지도입니다. 앞에 섬이 저기 멀리 봉우리 두 개 있는 섬이 완도고요. 아, 이제 구름 보세요.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진짜 이 산문사는 풍경 맛집이에요. 토끼봉 경관 먹방을 마치고 이제 진달래 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죠? 아우, 배불러. 아까 망봉하고 작별 인사 했거든요. 다시 왔습니다. 진달래 공원 가려면 여기 망봉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와, 등산객 오늘 처음 봅니다. 자, 망봉 다시 찍고 갑니다. 좋은 구경하십시오. 예. 예. 아, 시원해. 저는 이제 이렇게 산 아래 길로 내려왔습니다. 이리 올라가면은 이따 올라갈 가사봉이고요. 여기 내려가면은 진달래 공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산문산 진달래 공원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아시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려리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영변은 지금 평안북도 영변군위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 그 영변에 약산이 나오죠. 그 약산이 한자로 여기 약산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산면에서 이 공원을 조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달래는 지금 다 피고 져서 없고요. 뒤에는 지금 철쭉이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가사봉으로 갈게요. 이렇게 가는 길에 철쭉이
피해 있습니다 지금은. 자, 가사봉까지 1km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갈게요. 와, 여기 가사봉도 전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바위도 많고요. 와, 오르막 오르는데 지금 목이 엄청 마릅니다. 또 여기 또 다른 전망이 보이네요. 와, 아, 전망 맛집 멋져요. 저 오른쪽에 가사봉 보이시죠? 저리로 가겠습니다. 멀지 않아요? 야, 봄나물의 대명사 고사리입니다. 이제 난 고사리인데요. 할머니랑 같이 산에 가서 고사리 꺾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전체가 다 지금 고사리 밭이에요. 그런데 산나물 채취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와, 멋지다. 와, 정말. 야, 이런 산 보셨습니까? 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봉우리 산문산 가사봉입니다. 해발 368m. 자, 마지막 차이카. 이제 가사 해변으로 가서 바다를 구경하시고 마치시죠. 가겠습니다. 이제 밑에 가사마을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뭘 받게요. 저기 예쁜 흑염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이뻐라. 풀이 엄청나게 많고 여긴 흑염소 농장인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아스팔트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가사 동백숲 해변 팻말이 보입니다. 좌회전해서 내려갈게요. 기대가 되네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가사 해변이고요. 지금 이 숲이 동백림입니다. 동백숲을 지나 해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반갑다. 바닷소리, 파도소리. 아, 오랜만에 파도소리 듣습니다. 여기가 가사 동백숲 해변입니다. 멋지죠? 와, 시원하다. 파도소리 시원해요. 야, 야, 엄청 맑아요. 멋집니다. 산에서의 피로감을 확실히 풀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한 산분산 어땠나요? 400m 안 되는 낮은 산이었지만 이 약산 남쪽 바다의 그 쪽빛 비단 물결이 저의 마음을 아주 매혹시켰던 그런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다음 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도 한번 맞아보시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차분해집니다. 와, 하늘 이렇게 파란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순수한 자연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